이거 다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 에어컨의 용량을 큰 걸 구매하지 않은 잘못.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우리 채널을 항상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에 약간의 어그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올해로 에어컨 10년째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공구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영상이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이 여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극서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더위가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장마 뒤끝이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꿉꿉함과 함께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어요. 이럴 때는 거의 모든 집에서 에어컨을 풀파워로 가동하는데 에어컨을 풀파워로 가동해도 평소보다 시원하지 않을 때란 말이죠. 이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뭐야? 에어컨 고장난 거 아니야? 이 설치기사에 이거 똑바로 설치 안 한 거 아니야? 가스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씨, 에어컨 안 시원한데 이게 설치기사 진공 안 잡고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 점검을 의뢰하면 요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잖아요. 점검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까운 점검비를 아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다는 점 이제 이해하시겠죠? 좀 뭔가 이상하네. 자, 아무튼 에어컨이 정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온도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온도계를 가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현재 실내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현재 실내 온도가 체크됐나요? 3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의 전원 버튼을 켜고 냉방으로 18도로 운전을 해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에어컨들은 최저 온도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제품이 어떤 쿨파워, 파워 냉방 이런 기능이 있다면 이럴 때 사용해 주세요. 에어컨의 냉매 점검을 하거나 성능 점검을 할 때는 에어컨의 콤프레셔가 최대 속도로 돌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드를 사용해 주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이제 가동을 해보면은 실외기가 바로 도는 경우도 있는데요. 3분 있다 도는 경우도 있어요. 삼성 제품이 주로 3분 있다가 돕니다. 이 뭔 개소리야! 거짓말입니다. 원래 이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회로에서 명령을 내리고 3분 동안은 이 실외기를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빨리 돈다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대부분의 스탠드 에어컨은 이 스탠드 에어컨에 뭔가 환풍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환풍기 표시에 불이 돌아왔다면 아, 지금 콤프가 돌고 있구나, 실외기가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실외기가 돌지 않는다면 그건 기계 고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점검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고 바로 서비스 센터로 접수를 하세요. 지금 우리 집에 실외기가 돌지 않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럴 때 서비스 신청하시면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도 기사님 방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하이마트로 가서 에어컨을 새 걸로. 자, 뭐 실외기가 안 도시는 분들은 점검을 신청하시고요. 실외기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이제부터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에어컨에 바람 나오는 구멍에다가 이 온도계를 밀착해 주세요. 바람 나오는 구멍이 탁 여기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팬도 있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온도 센서잖아요. 깊숙이 들어간 만큼 온도가 더 차갑게 나오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람 나오는 입구에 최대한 가까이만 대주십시오. 그 상태로 아까 체크했던 30도보다 10도 정도 낮은 온도의 바람이 나오면 지극히 정상. 15도까지 낮은 온도의 바람이 나오면 더 좋은데 에어컨이 항상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뿜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에어컨이라도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10에서 15도 정도만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요 에어컨은 정상입니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 에어컨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럴 때 10에서 15도 정도 되는 온도가 나와도 이상하게 집 전체가 안 시원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가가, 우리 매장이, 우리 사무실이 안 시원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상인 걸 확인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풍기라도 하나 더 켜고 서큘레이터라도 좀 켜서 공기의 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화채도 드시고 물도, 아니 발도 물에 좀 담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위를 견디셔야 돼요. 예. 이거 다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 에어컨의 용량을 큰 걸 구매하지 않은 잘못. 예. 특히나 우리 에어컨 구매할 때는 다들 뭐 1등급, 2등급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인버터 에어컨은요, 등급보다는 용량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등급이 높은 에어컨은 좀 더 비싸거든요. 대신 등급이 낮은 걸 구매하면서 평수를 올리는 데 비용을 조금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더울 때 우리 냉방이나 에어컨 냉동하시는 분들 용어로는 부하가 커졌을 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 또 한 가지 비용을 절약해서 에어컨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에어컨의 기능입니다. 에어컨 본연의 기능인 냉방 기능에 충실한, 다른 기능은 없는 공기청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이 공기청정 치과 있게 해봐야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걸 웃돈을 주고 왜 사냐 이 말이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LG나 삼성에서 저를 싫어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가격만 비싸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또 개중에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이 남아두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각 브랜드의 최상급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평수도 크게 사세요. 그래야지 시원합니다. 기껏 최상급 트림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최상급 사느라고 용량을 작은 걸로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창피하지만 더울 때 시원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가오는 잡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비용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용량이 큰 에어컨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용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 하루 동안 전화 뭐 20통 받았나 30통 받았나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나 서비스 기사님 그리고 일반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 제가 통화한 걸로 느끼기에는 용량 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진 만큼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에어컨들이 많고, 이럴 때는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해도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버터 에어컨이 아니에요. 이럴 땐 정속형 에어컨이 아니라 최속형 에어컨이 되는 겁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용량이 작아서 부하가 감당이 안 되면 정속형 에어컨보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용량이 큰 에어컨을 구매하셔라 그런 얘기인데, 뭐 대부분은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 저도 안타까워요. 소비자들이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아씨 에어컨 조금 더 저렴한 거 작은 거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 집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더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런 극성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럴 때 좀 참으셔야 돼요. 화채 많이 드시고 발을 물에다가 푹 담그고 그러고 좀 견뎌보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일하셔서 더 큰 에어컨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가 되면은 뭐 철물점 아저씨, 전기가게 아저씨, 수도가게 아저씨들도 다 냉매통 들고 뛰어다니면서 냉매 충전하고 다니거든요. 10집 중에 5집은 냉매 충전이 필요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사실 현장에 온도계도 안 들고 가거든요. 그럼 토출 온도가 몇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매니폴드 게이지로 압력만 봐요, 실외기 쪽에서. 그럼 실외기 쪽 압력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시원하지 않은 바람이 나오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온도계가 없고 뚜렷한 기준이 없잖아요. 온도계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의 기준은 손입니다. 이 손이라는 건 내 느낌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 진단하고 냉매를 과충전한다거나 아니면 멀쩡한 정상 냉매량인데 냉매를 빼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에어컨이 정말 안 시원하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에어컨은 냉매가 과충전이 되면 그만큼 부하를 받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늘어난다는 거죠.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다시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나 서비스 기사님이 방문해서 정확한 냉매량을 맞추기 위해 모든 냉매를 다 날리면서 진공을 잡으면서 저울로 냉매를 달아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에어컨은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도 에어컨이 더 시원해질 리 만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다면 우선 온도계로 우리 집 에어컨이 정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상이 있는 것 같을 때 서비스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서비스를 하러 오신 기사님이 지금 현재 에어컨의 상태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를 못 해준다면 이분은 기술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그분한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서비스 점검을 요청하실 때는 뭐 에어컨에 냉매 충전을 가정하지 마시고 새는 곳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서비스를 의뢰하십시오. 오늘도 왠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를 좀 전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정보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언제까지 만들 거냐면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면 냉매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창이 너무 황망해, 여러분. 달아주세요.